이미 분양된 옛 39사단 아파트 단지에서 중금속 검출이 확인됐는데요. 이곳에 2차 정밀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개발 사업자인 유니시티가 착공을 요청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1차 조사에서 카드늄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창원 중동지구 1, 2단지. 개발 사업자인 유니시티 측은 39사단 민관 협의에 1차 조사에서 오염 확인이 안 된 곳에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. 토양 오염 파문이 확산한 지난 4월 이후 공사를 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추가 조사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. 수분양을 했고 분양자들을 위해서도 2019년 6월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춰주는 게 저희 도리고요. 그리고 법의 규정에도 그 부분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토양오염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. 1차 조사는 기초조사일 뿐 2차 조사에서 오염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지하수 오염 여부 등 추가 확인 절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. 똑같은 부지 안에서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기업의 이익 논리가 지금 앞서서 결국 제대로 지금 안 될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조사가 끝난 뒤 착공이 원칙이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민간 협의회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환경단체 등은 공사 강행 시 민관 협의회 탈퇴라는 강수를 내놓고 있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.